好。其实好太王杯，太王啊，太阳杯。여기서도역시여권검사를하네요그거를사진으로찍어서뭐어디보내는것같은데제신상이이미다털렸네요벌써 광개토 대왕릉비 뒤쪽에 광개토 대왕릉비를 설명하는 해설이 여기 나와있네요. 중국에서는 이제 광개토 대왕을 호태왕이라고 하는데 광개토 대왕릉비는 보통 이제 한 6m 정도 되는 높이에 내면으로 이루어져 있고내용이총한세가지정도로나눌수있는데한쪽은고구려의건국내용한쪽은광개토대왕의정복활동내용그리고나머지하나는광개토대왕사후에뭐묘지를어떻게관리할것인가그런거에대한내용이적혀있다고하네요앞에보이시는돌무덤이태왕릉이고요광개토대왕의돌무덤이라고예상되는그런무덤이고요이게광개토대왕의무덤이다라고확실하지는않고요고국원왕의무덤이라는얘기도있고요무덤이또보니까엄청큰것같네요6층건물높이정도되는것같고요조금이제위쪽에무너지긴했지만역시이것도어제보신고구려고분군처럼계단형식으로또되어있는걸보실수가있습니다조금더가까이서보도록하겠습니다진짜약간정말큰언덕같은그런느낌도들고요역시계단식형식으로되어있고이옆에이제큰돌이일렬로세워져있습니다여기태양릉으로올라가는입구가여기또이렇게설명이나와있고요굉장히규모가커보입니다좀시원하네담배도있고뭔가돈도있고반지인가여기묘실안에두개의돌로만든자리가있는데한쪽이이제왕의자리인것같고한쪽은왕비의자리로보여지네요다음은여기서한 1.5km 정도더가서장수왕의무덤이있는장군총으로가보도록하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장수왕릉이 아니고 여기가 진짜 광개토 대왕릉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와.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사실 뭐 피라미드에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규모도 크고 역사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진짜 약간 웅장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같네요. 이 장군총 같은 경우에는 약 5세기에 만들어진 걸로 기록이 되고요. 대형 화강암을 사용하여 7단식 피라미드 형태로 제작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바위 틈 사이에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빽빽하게 이제 돌을 넣어놨고요. 여기 화강암 하나당 허리보다는 조금 이제 안 되게 오는 7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만한 돌이 여기에 이제 7층 정도로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 또 화강암 바위의 바닥에 보시면 평평하게 돌이 딱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랭이 공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돌무덤이 딱 평평하게 이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돌을 또 끼워 맞추는 듯한 그 당시 굉장히 좀 그래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군총에 보시면 한 면마다 누워져 있는 세 개의 돌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태양릉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큰 바위가 이렇게 누워져 있었던 걸로 보이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로 봤을 때는 이게 한 면에 이제 세 개씩 해서 4면에 이제 12개, 그 12개가 이제 뭐 12지신을 뜻한다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뭐 그게 확실하게 밝혀진 곳은 없고요. 확실히 어떤 문양도 없고 뭐 표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누워져 있는 바위가 어떤 뜻인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요. 원래 예전에는 장군총에 계단이 있어서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제 석실까지 안에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보호 때문인지 계단은 이제 다 철거가 되었고 그냥 여기 멀리서 그냥 볼 수밖에 없네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게. 여기 장군총 옆에 또 장군총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돌무덤 하나가 있는데 고구려, 여기에 해설로 오해하면 고구려 왕족의 묘지라고 그렇게 하네요. 안에 또 석실도 보이네요. 오늘 1500년 전 막강했던 고구려의 5세기 전성기 때 유적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 지반시 전체의 유적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래도 나름 뭐 고구려 유적들이 나름 이제 잘 보관해져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늘 사진으로만 고구려 유적을 봐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실제로 보니까 또 굉장히 웅장하고 또 멋있는 그런 유적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오늘 지반시 전체에 있는 고구려 유적 탐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